빈혈 얘기 잠깐 했었는데 그 얘기를 하기는 해야 되겠죠. 빈혈. 그러니까 우리 그 가끔 가다가 출혈량이 많으면 흑색변으로 올수 그렇죠. 있지만 빈혈이 출혈량이 아주 적은데 오래되면 그러면 어지럼증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아니면 사실 혈액 수치 어지럼증보다는 피로하고 네. 뭐 이런 증상이 더 많으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빈혈에 의한 기운 증상으로 없고 뭐 예, 이런. 빈혈에 의한 증상으로 뭐 어지럼증, 그다음에 숨찬 거, 뭐 피로감, 뭐 이런 불분명한 증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걸로 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게 소량의 출혈 때문인 걸로 판단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빈혈도 사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빈혈도 출혈 때문에 생기는 빈혈이 있고, 그 외에 뭐 비타민 결핍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빈혈도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눈에 안 보이는 출혈로 와가지고 빈혈이 생기는 경우는 만성적 빈혈이기 때문에 사실 증상이 그렇게 금방 나타나진 않죠. 그리고 그런 경우는 이제 피검사에서, 물론 여성분들은 이제 그 뭐라 그러냐? 포커스를 많이 오늘 너무 빈혈로 가는 것 같아요. 너무 빈혈로 여성 가는 것 같아요. 뭔가 근데 이제 집중해서 얘기해. 남자들은 생리나 이런 걸안 하기 때문에 출혈 같은 게 없는데, 만약에 빈혈 증상이 있다 그러면 바로 내시경이나 검사를 바로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여성들은 좀 감별을 해야 된다는 게 필요한 거죠. 이 철결핍 빈혈, 그러니까 출혈에 의한 빈혈로 의심이 될 경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장출혈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 중에 흔한 원인 중에 하나인 위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되는 그렇죠. 단순 빈혈이지만 그런 것까지 추가로 해야 되는 그 원인이 된다라는 거고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생리라든가 이런 출혈에 의한 빈혈의 원인이 있을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생리에 의한 빈혈인지 아니면 장출혈이나 이런 거에 의한 빈혈인지를 의사들과 상의해서 추가 검사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뭐 그렇죠. 이거죠? 오케이. 그러면 증상 중에 환자분이 알아야 되는 게 빈혈이 있을 때, 그다음에 흑색변 있을 때는 뭔가 상의를 해봐야 되겠네요. 나머지 증상들은 계속 반복되면 검사할지 말지를 결정하면 되는 거고 한두 번 있는 것 같고 다 일일이 이거 위암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